자, 지금은 신이시죠? 자, 미클렌의, 김지훈 선수입니다. 김지훈 선수의 신형. 김현우 선수를 막기 위해 등장한 카드죠. 김지훈 선수, 11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저그. 즉, 김지훈 선수의 신형. 아, 초반 경기를 보여주지 않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빌드 확인하고, 그것을 맞춰서 가는 그런 방송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분 30초 동안 화면을 가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퀵표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김현우 선수의 시정입니다. 자, 7시 저구고요. 자, 현재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생산과 컨트롤이 4줌에도 불구하고, 자, 김현우 선수가 지금 깔끔하게 2승까지 돌아와서 지금 분이 굉장히 탔거든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우 선수의 빌드는 계속 이거예요. 계속 초반에 저걸 로 이득을 보겠다라 라는 그런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 김지훈 선수도 이걸 알 거거든요. 자, 일단 정찰이 안 돼서 그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압박 들어가고요. 압박 들어가고요. 일단은 취소 막 들어가고요. 일단은 취소를 하고도 하고 뭐 본진에서 지키던지, 자, 아니면 이걸 지키는 선택을 하나요? 자, 김지훈 선수 지키는 선택했습니다. 지금 일단 컨트롤. 자, 김현우 선수 저글링 선수 저글링은 진짜 사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해야 돼요. 자, 아무리 들어 있다고 잘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 지금 이게 자신의 저글링을 그 비비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 이건 아니죠. 아니 이거는, 아, 김윤 선수가 너무나도 실수했어요. 이거는, 아, 진짜 저걸로 다 끝나네. 아니 뭐, 아, 4, 5세트가 저걸로 끝나요 게임이. 아니 2세트는 뭐 히데라로 끝나고. 와, 진짜 뭐 김윤수 김윤이서 뭐 달렸나요 뭐? 이거 뭐 막아서 이득이 아니죠 이거는. 레어토크도 올라갔고 이거. 아, 제제. 아니 김현우의 저걸링 이거 뭐 이거 넷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거 블리자드한테 이거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자, 이러면서 김현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대2의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